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요. 자, 회로 및 저항과 20문제 중에서 이번 시험에서 회로인은 10문제 나왔어요. 자, 회로인 10문제 풀어보면, 자, 1번 문제. 회로에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근데 요 회로에서 얘가 전류원이죠? 이거 오타 났어요. 4A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룸에 흐르는 전류가 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전압원 있고 전류원이 있으니까 얘는 중첩 갖고 푸는 게 낫겠죠, 중첩. 그러면 첫 번째, 6볼트 전압원만 있는 경우. 자, 6볼트 전압원 있는 경우만 회로 그려보면 얘가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6볼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이 이룸이고, 그죠? 여기에 병렬로 2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병렬로 저항이 1옴일 거야. 여기 있는 전류는 어떡하죠? 6볼트 전원이 있을 때 전류는 개방. 얘 개방시키면 돼. 안 그리면 되죠. 그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4A 전류만 있는 경우. 자, 4A 전류만 있는 경우. 전압원은 단락.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병렬로 2옴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저항이 1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2옴이 있고, 그다음에 전류원이 병렬로 4A가 위로 흐르는 거죠. 자, 이렇게 회로를 갖다가 전압원과 전류로 나눠서, 그럼 6볼트가 여기에 그대로 걸릴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전압이랑 이건 똑같죠. 즉, 얘도 6볼트가 되는 거죠. 얘가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때 전류가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죠? I1. 자, I1 값은 얘가 6볼트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옴, 1옴이야. I는 R분의 V. 자, 저항은요, 여기 6볼트 걸리고 전류가 이렇게 오르니까, 요 저항과 요 저항은 직렬이죠? 1 플러스 1. 전압은 6볼트. 몇 암페야? 2분의 6. 2분의 6. 3암페야. 자, 이번에 이쪽 회로. 이쪽 회로인데, 저항 2옴 있는데요. 여기가 단락됐잖아, 전압원이. 그럼 이 저항은 있으나 마나죠. 왜?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를 테니까. 따라서 이 회로에서 2옴 저항은 회로에서 별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4A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로 딱 내가 I2로 할게요. 그러면 I2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죠? 1 플러스 1분의 반대편 저항 1 곱하기 4A. 그러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2분의 4, 얘가 2A가 되겠죠. 자, 이제 이두 전류 중첩하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6볼트만 있을 때 전류는 이쪽 방향 흐르고, 4A 있을 때는 전류가 이쪽 방향 흐르잖아요. 자, 1옴 저항 봤을 때 I1과 I2가 서로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I1에서 I2를 빼주는 거죠. 3-2니까 1A. 조심할 부분이 이거 더하는 게 아니에요. 빼는 거지. 전류방향이 반대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이쪽 방향 쪽으로. 내가 3A야. 내가 2A니까 이쪽 방향으로 1A 그러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이것도 구분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금 회로가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IA. 그죠? 자, 델타 결선일 때 특성. 선전류 IL은. 문제에서는 이 선전류를 갖다가 선전류 IL이라고 했지만은, 그죠?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IL은 루트3의 상전류 IP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 여기서 위상각. 지금 요 보기 봤더니 위상각까지 검토 안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 지상이 생긴다.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IL과 상전류 IP 관계. IL은 루트3 IP의 지상 마이너스 30도. 그죠? 자, 첫 번째. 지금 요 부하의 임피던스가, 그죠? Z equal 4 플러스 J3이야. 이건 뭐죠? R 플러스 J의 X란 뜻이죠. 여기서 X가 뭐예요? 얘가 유도성. 즉, 지상소자. 지상소자는 건 전류 위상을 늦게 하는 거죠, 늦게. 콘덴서가 빠르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임피던스에서 위상 세타는요. 아크 탄젠트. R분의 X.
그죠? 그러면 아크 탄젠트에 R은 문제 준게 4고 X가 3이야. 그러면 아크 탄젠트 3분의 3을 계산해 보면 몇이 나오냐면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얘가 36.87도죠. 얘가 36.87도 나와요. 그 36.87도만큼 지상 전류가 늦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손전류 IL 즉 문제에서 IA니까 얘는 위에 누투삼에 IP 그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자, 풀어보세요. 누투삼에 IP 전류니까 임피던스 크기 I는 Z분의 V니까요. 그죠? ZP 루트의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임피던스 크기 그다음에 VP 전원전압 VAB가 200볼트 저 200볼트 VAB는 선간전압이야. 근데 델타에서는 선간전압 성능 똑같잖아요. 따라서 위에가 IP는 ZP분의 VP 그죠? 그다음에 위상이요. 위상이 마이너스 30도고 그죠? 그다음에 위에서 구한 요 위상이 또 마이너스 36.87도 늦었잖아요. 임피던스 때문에, 지상 때문에. 따라서 이걸 갖다 계산해 보면, 각자 계산기 쳐보세요. 계산기 쳐보면, 일단 전류 크기는 46.3 나올 테고, 그 다음 위상은요, 마이너스 30도가 마이너스 36.87도니까 뭐요? 66.87도가 생기겠지. 마이너스 66.87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지금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전압의 실효값을 구해봐라. 자, 앞에 첫 번째 성분이 이거 뭐죠? 정연파, 사인 오메가T니까. 자, 얘가 V온이고, 얘는요, 앞에 거에 비교하면 사인은 3오메가T, 얘는 3고주파야. 근데 주의할 점이 이 앞에가 뭐죠? 얘가 최댓값이고, 얘가 또 최댓값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효값 구하는 거잖아요. 자, 실효값 고쳐줘야 돼요. V2는 정연파하고 3고주파니까 벡터적으로. 14.14는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4.14. 그 다음에 3고주파 쪽도요. 얘도 루트 2분의 7.07. 자, 이거 계산하면, 여러 번 계산해 보면요. 몇번 계산하면, 이거 딱 소수점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14.14에 루트 2 넣으면 얘가 10이 나오는 거고요. 7.07 루트 2 넣으면요. 얘가 정확하게 5 떨어져. 따라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아니면 계산기 이걸 치든가. 따라서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11.2V가 정연파하고 3고주파의 벡터합성인 실효값 나오더라. 자, 3번 문제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고